오늘은 지난번 구형 신형 스피커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오늘은 앰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신형을 선호하시는 사용자분들은 구형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신형은 개선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구형 혹은 빈티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빈티지 쪽에서는 뭐 30, 40년 된 기종은 빈티지로 끼워주지도 않을 정도로 빈티지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남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구형이라서도 뭐 좋고 나쁘고 신형이라서 우수하다기보단 잘 만든 기종이 우수하다라는 게좀 당연한 얘기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방대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앰프는 결국엔 매칭, 스피커와의 매칭이 굉장히 큰 묘미이고 절묘한 지점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A라는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종이 좋다라고 해서 저도 뽐뿌를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제 스피커에 물렸더니 그만큼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그 리뷰를 쓰신 분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기종과 굉장히 좋은 매칭이라는 걸 얻은 것이고, 저의 경우는 좀 상극인, 좀잘 어울리지 않는 기종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매칭적인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기종에 따라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란츠 앰프로 특정 브랜드의 구형과 신형의 흐름을 좀 보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제 마란츠 18, 22, 26 이런 마란츠 일본산 초창기 시절의 앰프들이 있거든요. 리시버죠 주로. 상당히 괜찮아요. 좋아요. 둘둘 시리즈보다 저는 오히려 가성비 면을 함께 고려해서 그런 요런 구형들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에 대해서 선호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말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2325, 뭐, 2265, 2285, 이 기종들이 지금 과거에도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기종들의 경우가 흐름이 이제 거의 한 40년 정도, 77년, 뭐, 75년 정도가 B 뒤에 붙은 기종들 나온 거고, B가 안 붙은 기종들이 7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기종들이거든요. 지금 40년, 50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기종들이 현재 신형 앰프들에 비해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만듦새, 디자인, 성능 거의 전반의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구형이 조금 더 왠지 좀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절대적인 성능으로서 이런 판단이라기보단 저희 주관적인, 저희 개인적인 성향상에서의 것을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리모컨 되고 뭐 DLC가 내장이 되기도 하고 편하게 고장에 대한 우려 없이 이렇게 쓸수 있는 면에서는 당연히 신형 뭐 PM11, 뭐 S3, PM10 이런 기종들이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 가격이 근데 좀 높잖아요. 거의 400만 원 급이 된단 말이죠. PM10은 400만 원대라고 봐야 되고, PM11 S3가 이제 300만 원 후반대 정도 신품이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22 시리즈는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100만 원 초중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고,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봤을 때는 중고 기종으로도 한 절반 정도의 금액이 아직은 안 되는 수준인데, 이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구형 앰플을 거리낌 없이 쓰는 편입니다만, 보편적인 일반적인 분들에게 구형 앰플을 지금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 아직 경험치가 많지 않으신 분들, 수리나 이런 거가 됐을 때 시간이 바쁘신 분들, 귀찮은 거 되게 질색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구형 피하시고 신형 앰플을 구입하시고 사서 쓰시는 걸 권장드리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이러한 마란츠 앰플을 기준으로 뒀을 때 모델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히나 마란츠 22 시리즈 같은 경우는 2265, 2285의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기종들의 경우 생각보다 음질이 좋은 기종들이 있는데, 의외로 멍텅구리 같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오리지널이냐, 뭐 오버홀을 했냐, 교체된 부분이 있냐 없냐와 관계를, 상관성을 저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한 열몇 대를 사용해 봤는데 이런 딱 떨어지는 어떤 값이 없이, 현재로선 저의 판단은 마란체프는 좀 성능적인 면에서 복불복이 좀 있다. 정말 좋은 제품, 소리 좋은 건 진짜 엄청 좋아요. 정말 깜짝 놀라게 눈이 동그라지게 좋을 만한 기종들이 있는데, 10대에 7, 8대는 좀 좋지 않은 뭐 익맛 나는 앰프들이 좀 제법 있다라는
라는 생각이 좀 있는 편이고요. 피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런 믹만나는 앰프가 없어요. 더 10년 정도 더 오래됐거든요. 근데 대체로 고르게 자기 특성을 딱 여전히 지금도 내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PM17 뭐 PM7 뭐 이런 고급 기종들도 나왔지만 그건 제쳐두고 PM17, 17, 19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보급형 쪽으로 세팅되는데 상당히 디자인 이쁘고 이렇게 온도창 하나 들어가고 가격도 너무 높지 않아서 마란치가 좀 보급형으로 이제 계속 노선을 많이 바꾸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팔렸죠. 저는 그때 PM17 시리즈, 19 시리즈들 우수한 앰프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PM11 S1, PM15 S1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때는 그냥 PM11이었죠. 요게 나왔을 때 진짜 만듦새도 좋고 무게도 상당히 나가고 무슨 마란츠 고유의 HDAM 회로를 뭐 썼다 뭐 증폭회로에서 뭘 했다 뭘 했다 엄청나게 다양한 일신이 아니라 이제 풀체인지 버전이 됐단 말이죠.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저는 구입을 했었는데 기대보단 못했어요. 이제 마란츠 신형 앰프들이 약간 부드러운 약간 그런 밋밋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자 곧 단점인데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 마란츠 그 PM 시리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 또 그레이드가 15도 아니고 17도 아니고 11이라는 당시로서는 플래그십 인티 앰프로서는 이제 그윗 기종들도 많기 때문에 플래그십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는 해요. 저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만족도는 떨어졌었다. 근데 PM 그 다음에 이제 5년 지나가지고 인기가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도 빨리 체인지를 해서 S2 버전이 나옵니다. S2는 제가 못 써봐서 생략하고 S3의 경우는 확실히 또 개선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래도 마란츠는 마란츠다. 신형 마란츠. 그래서 그런 칼칼한 면이 어느 정도는 살짝 올라는 와서 너무 밋밋한 면에서 살짝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준 정도의 느낌으로 S3의 경우는 특별히 불만스러운 부분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S2 3 바로 다음에 이제 PM10이라고 11에서 10으로 숫자를 한칸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이펙스 D클래스 모드를 탑재한 마란츠로서는 상당히 저는 의아한 선택이었어요. 이게 OEM으로 하이펙스사에서 모드를 받아와서 굉장히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샀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란츠가 직접 개발한 파워 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쌌을 텐데 결국에는 기존 PM11 S1, 2, 3가 거의 8옴에서 100W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하이펙스 D클래스 모드를 사용하면서 200W로 확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또 출력과 구동력이 일치하는 게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PM10에 와서 조금 더 구동력이 좀더 좋은 D클래스 앰프들의 핵심은 결국에 구동력이거든요. 출력과 효율 그런 부분인데 효율도 잡고 출력도 잡아낸 그러고서 음질적인 부분에서 약간 뭐 차갑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고유의 가지고 있는 프리 쪽이나 이런 데서 만질 수 있는 부분에서 적당하게 이제 잘 잡아낸 그런 게 이제 PM10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거의 한 40년 정도의 흐름에서 완전한 같은 동 라인업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둘둘 시리즈나 이런 22, 28 이런 빈티지 리시버를 기준으로 잡아서 인티앰프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구형이 더 우수하다, 신형이 더 우수하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만큼 동 브랜드를 잡고서도 이 10년 내의 주기로서는 신구형의 같은 클래스에서의 같은 시리즈의 신구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수 있지만 넓은 50년, 뭐 40년, 30년의 긴 세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신구형에 대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막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만큼 좀 다르다.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쓰고 있는 스피커가 빈티지성 스피커다. 구형성 스피커라면 저는 구형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매칭이 자기만의 그런 컬러를 나타내는. 근데 반대로 신형 스피커를 구입했다면, 당연히 구형 앰프에서도 당연히 상성이 특별히 나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상, 외관상, 디자인상, 또 내구성, 이런 측면상 신형을 쓰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마란츠 앰프를 넘어서 이제 대논 쪽에 AV 리시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직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뭐, A1, XVA 막 이런 대논 앰프 막, 높이가 막한 60, 50cm 정도 막 돼버리고, 마치 의자만큼 컸어요. 대리석 의자만큼. 그렇게 컸던 플래그십 리시버가 있는데, 저는 그 앰프를 지금, 10채널 애트모스 되는 AV 리시버 신형을 쓰고 있지만 그 앰프를 아직도 못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앰프예요. 다만 HDMI가 구형 버전이라 4K도 지원이 안 되고 뭐 애트모스도 지원이 안 되고 FHD에서도 제한이 일부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앰프를 다시 사서 쓰지 않는 거지. 그 성능 면에서 그럼 또 완전히 그거는 플래그십들 중에서도 일체형 중에서는 제일 플래그십이라는 제품이었는데, 그 전에 뭐 야마하 거 지금 나오는 뭐 Z11 이런 것도 좋았지만, 그것 더 넘어서 A3090 막 이런 기종이 있거든요. 돌비 디지털 시대 초창기 모델 플래그십. 그거 2채널 앰프로 써도 되게 음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 근데 신형 앰프에서 지금 데논 8500이나 110 같은 최상급 기종을 선택한다면은 당연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가격대도 상당히 높고 과거 플래그십만큼의 엄청난 카리스마는 나타내지 않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만큼 AV 리시버가 많이 판매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A1 XVA 같은 울트라 플래그십 기종 같은 걸 만들어봐야 ROI가 안 나오는 거죠. 대놈에선 더 이상 그런 제품들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징적인 상징을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한 과거라고 치면은 준 플래그십급의 레벨에 있는 제품을 플래그십 정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무슨 몇 110주년 기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포맷의 발전, 디스플레이 8K 지원, 애트모스 뭐 11. 몇 채널, 14. 몇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기능적 또 호환성적인 면에서의 향상이 있기 때문에 AV 리시버는 신형이 좀 대체적으로 우수하고 말고를 떠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디스플레이 환경에 따라서 옮겨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트모스 환경 천장까지 설치를 한 9채널 시스템보다 밑으로만 돌려낸 서라운드 구성으로만 한 저는 구형 플래그십의 시스템이 더 우수했다. 금액적으로 훨씬 더 싸거든요. 플래그십이라고 해봐야 대놓은 뭐 A1 SE 같은 제품은 50만 원 전후면 구입하는 제품이고, 근데 주애가 지금 쓰고 있는 SR7010 이런 제품은 중고로 사도 80만 원 정도, 7, 80만 원 정도 하니까요. 더 싸잖아요. 근데 음질이 더 좋다라는 거죠. 포맷이 더 떨어지고, 심지어 돌비 디지털 HD 뭐 이런 애트모스는커녕 HD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거의 손실 음원을 사용하는 기종인데, 음악 멀티채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센터 채널에서도 저음 정말 탕탕 나와주고 하면은 이 스펙트클한 느낌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방음이 되어 전용룸처럼 쓰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소리에 대한 볼륨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분들은 구형 플래그십이 좀더 나은 것 같고, 일반적인 방환경,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거실 환경 같은 데에서 AV 시스템을 꾸렸고 야간이나 이런 데서도 좀 즐겨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형 AV 리시버 쪽이 디스플레이와의 호환성도 그렇고 어쨌든 작은 볼륨에서 이렇게 듣는 관점에서는 다채널 그리고 더고 비트레이트를 지원하는 소스를 처리할 수 있는 리시버가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 신구형을 이제 잡아보면 1세대 하이엔드, 지금 방금 말한 건 대체적으로 중저가형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고가 라인업인 하이엔드 쪽의 이야기라면 1세대 하이엔드 라인업이 마크레빈슨, 뭐 크렐, 메리디안, 뭐 FM어쿠스틱, 골드문트 요렇게 정도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크레빈슨이 72년, FM어쿠스틱스가 73년 설립, 메리디언 77년 설립, 골드문트 78년 설립, 크레리 79년 설립됩니다. 이들이 기존의 보편적인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고급 오디오였다면은 아예 이제 하이엔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최상위 소리에만 타협하지 않는 제품들, 아주 비싼 상징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은 높은 밀도감. 골드문트 제외하고요. 크렐이랑 마크레빈슨의 초창기 제품들을 보면은 저역 구동력이 일단 엄청나게 좋고요. 밀도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꽉꽉 차 있는 중간중간에 빈틈들이 없는 그런 소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배경이 아주 정숙하고 저임피던스 4옴은 물론이고 2옴에서 1옴까지 떨어지는 극악의 스피커들. 그때 당시는 앰프가 하이엔드화 되면서 스피커도 하이엔드화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다양한 형태의 하이엔드 스피커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는데, 그 스피커들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앰프를 개발해내는 것이 주로 이제 마크레빈슨과 크렐이 되는 거고, 그때 하이엔드지만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함께 걷어 나간 게 1세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세대 정도가 이제 볼더, 그리폰, MBL, 코드, 패스 정도가 1984년부터 1991년 정도까지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분해 낸 거예요. 2세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고급 브랜드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거고, 이들이 각각 자기의 자사의 사원을 건 대표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게 되는 거죠. 이때는 조금 더 각각의 스피커들마다의 특징이나 사용자들마다의 니즈가 다른 부분에 조금 더 맞추는, 좀더 컬러감이 좀더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조금 더 해상력이 좋은 제품들이 속속 출연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진득하고 묵직한 그런 제품들이 위주였다면, 약간 해상력 중심이면서도 고성능을 나타내는, 밀도감을 특별하게 잃지 않는, 구동력이 우수한 그런 2세대 파워 앰프들이 대체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 굳이 이제 또 20년이 또 지나서 현 세대를 대표하는 제품들을 꼽으라고 하면 컨스틸레이션이 2008년 설립됐고요. 이게 오디오 알케미 출신 분들, 크렐 영업하시는 분들, 스펙트랄 이런 인재들이 모여서 약간 드림팀스럽게 나타난 게 컨스틸레이션이라는 브랜드고요. 2008년. 그리고 2009년에 CH 프리시전이 설립됩니다. 여기는 골드무트 개발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그리고 덴다고스티노가 이제 크렐 전 사장이 또 나와서 만든 현 시대의 아주 멋진 디자인과 고성능을 자랑하는, 아직 저도 직접 쓰지 못하고 샵이나 쇼에서나 보면서 침을 흘리는 그런 기종이 되는데, 느낌이 오시겠지만 현 세대의 신형 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 정말 우수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막상 그 회사들의 연구 개발을 하는 직원들은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이미 포진되어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전자공학의 영역에서 더 이상 오디오라는 부분이 되게 핫한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은 뭐 애플 가시고 구글 가시고 아마존 가시고 이렇게 된 거지, 오디오 브랜드가 와서 이런 거 앰프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브랜드의 실질적인 제조 능력을 가진, 설계 개발을 할수 있는 분들은 쉽게 기존 브랜드를, 이게 무슨 홀딩스 이런 데다가, 투자 회사 이런 데다가, 중국 회사 이런 데다가 그냥 팔아버려요. 왜 저런 짓을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한데 아뭐 유명한 회사를 왜 팔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름 달고서 다시 만들어도 기존 앰프에 못지않은 최소한 동급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궈왔던 아까운 브랜드지만 그냥 제가 받고 판 다음에 다시 만들면 그만인 거죠. 특히 사장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거의 본부장급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R&D 책임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나와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월등히 좋은 조건에 자기의 회사명을 자기가 만들어서 설립해서 이제 직원이 아니라 이제 사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들이 우리가 딱히 바로바로 말 못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상당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형에서 신형 브랜드, 제품은 떠나서 신형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주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새로운 브랜드이고 새로운 제품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만, 완전히 다른, 뭐 0에서 100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런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의 모습이 좀 보인다. 유행도 원래 돌고 돌거든요. 저는 오디오에서도 그런 면이 좀 관찰된다. 그래서 음악에도, 음악도 트렌디한 음악이라는 것도 음악의 주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과거에 말했듯이 그 밀도감 있고 꽝꽝 찼던 건그 7, 8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동주택에 많이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단독주택과 같은 환경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볼륨의 제약이 없는 거죠. 공간도 넓고 지금보다. 그렇다 보니까 공간을 꽝꽝 채울 수 있고 꽝꽝 울려도 그만인 거고, 아주 충실한 그런 맛이 나는 하이엔드 제품들을 유행을 했던 거고,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엔드 시장도 이렇게 일반적인 높은 볼륨에서, 고볼륨에서 좋은 성능이 아니라 저볼륨에서 맛깔나는, 감칠맛 나는, 음악성 있는, 특정적인 어떤 컬러감을 가진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지, 어떤 제품이 더 우수하다, 구형이 더 우수하다, 신형이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포인트가 아닌 거죠.
저의 생각은 음악의 유행하는 흐름이 다른 거고 이러한 스타일로 변해갔던 거고 나는 어떤 포인트에 있을 때더 마음에 드는가 어떤 시점에 앰프들을 내가 써봤더니 이쪽이 좀더난 마음에 들던데 혹은 이번에 산 스피커가 이런 성향이라 구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번에 산건 신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형의 가장 큰 경쟁 기종은 구형이 아니에요. 새로운 앰프를 만든다면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산입니다. 자사는 더 이상 상관도 없고 옛날처럼 팔리지도 않은 판매량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그들은 다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전 세계적이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큰 파이를 중국산이 직구를 비롯해서 중국산 뭐 OEM이 됐든 제조가 되었든 그런 것들이 엄청난 비중으로 초저가 시장을 확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전통의 오디오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매출을 내기 힘든 거고 그래서 상당수가 하이엔드 또 고가 지향으로 많이 간 거고 저가로 나눠지는 그래서 이 중간에 약간 허한 상황이 현재 오디오 시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편입니다. 있긴 있죠. 옛날보다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노브랜드급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만큼 기존 오디오 브랜드들은 압박을 많이 받는 거고 거기서 저가 선택을 한 회사들은 기능도 되게 많이 넣어버리고 어떻게든 작게 만들고 효율적 올인원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드는 회사로 선택을 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가는 오디오 브랜드가 있는 것이고 나는 저가 시장에서 아예 하지 않겠다 해서 고가 시장으로 아예 넘어가 버리는 쪽에 이두 단계적인 선택을 브랜드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아주 핵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형은 제가 스피커에서는 구형이 내구성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구형을 추천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앰프에서는 저는 내구성적인 측면 때문에 핵심적으로 콘덴서가 릴레이가 되게 문제예요. 콘덴서가 중급형 이상인 경우에는 한 30년 전후로 버티는 것 같고요. 뭐 50년 동안 버티기도 해요.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느낌상. 그래서 콘덴서가 그렇고 릴레이가 한 20년, 10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돼요. 그래서 릴레이는 되게 소모품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릴레이가 막 숨어 있기도 하고 개인이 이렇게 바꿔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점에 가야 되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에 입문하시고 수리점 잘 모르고 수리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갈수 있다라고 해도 그걸 시간 내 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게 너무 질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폭넓은 보편 타당한 대다수의 분들에게 구형 앰프 추천드리지 않고요. 10년 이내에 신제품 계열에 중고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제품들을 줄여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저의 경우는 구형을 꺼림없이 잘 쓰는 편이니까 릴레이랑 콘덴서 정도는 제가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리점도 알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저도 되게 없지만 뭐 어떻게 시간 빼서 휴가를 내서 수리점을 갈 정도는 아니니까 갈 일도 자주 없고요. 구형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어쩌다 한 번에는 그 일이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형에 대해서 내구성적인 측면을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구형 방식의 또 상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공관 앰프가 되는 거죠. 전자제품 중에 유일하게 D클래스보다 아직도 AB클래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D클래스는 뭐 차갑다, 인공미가 있다 이런 이유로 D클래스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선호하시는 분들보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 또 10년 지나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보다는 D클래스보다는 AB, AB보다는 A 중에서 일반 TR에서도 칩 타입보다는 CanTR, CanTR보다는 뭐 MOSFET 그리고 또 진공관 앰프, 진공관 중에서도 신관보다는 구관 뭐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옛날 출력 관련한 부품들을 구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의외로 맞고 또 이것 또한 케바케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저항하나 컨덴서 하나 당연히 고급 뭐 문드로프나 이런 걸 만드는 브랜드가 있지만 1980년, 7, 8, 90년대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하지 않고 퀄리티가 우선 제품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볼륨 같은 경우는 디지털 볼륨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아날로그 볼륨으로 고급 볼륨을 만든 회사들이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또 볼륨에 대한 편차 혹은 볼륨의 성능에 따른 음질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진공관 앰프를
그렇게 오래된, 진짜 뭐 50년, 60년, 70년, 80년 된 앰프 방식인데, 이게 오디오 매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되게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거죠. 보기에 불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뻐서도 물론 있겠죠. 근데 성능적인 면에서도 외율, 뭐 이런 THD, 뭐 이런 것들 계측적인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찍어본다라고 하면 진공관 앰프가 티렌시스터 앰프보다 우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로 들었을 때 TR앰프를 12시간 들었더니 아우 나중에 귀 피곤해가지고 이제 아우 먹먹하고 아우 못하겠다 꺼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공관 앰프 괜찮은 걸로 10시간 들어버렸을 때 피로도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피곤함이 덜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높은 해상력을 원하면서도 부드럽기를 바라면서도 감미롭기를 원하고 질감 있기를 원하면서도 칠 때는 한 번씩은 꽝꽝 쳐주는 그런 방식의 앰프를 선호하는데 그 방식을 그래도 가장 잘하는 타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의외로 진공관인 경우들이 있다. TR도 뭐 빠지는 좋은 앰프들 잘 만든 건 결국에 좋지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입문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신형 쪽으로 선택하시되 수리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어쩌다가 한번 수리점 찾아간다라는 부분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한 빈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년 언더 쪽의 제품까지는 충분히 또 써보셔도 될것 같고 입문자분이나 경험 없는 분들은 10년 이내의 제품들을 위주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내구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급들은 릴레이나 저항이나 뭐 하나도 다 싸구려 저가품을 쓰기 때문에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짝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떤 건 좋은 부분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 한 군데에만 고장 안 좋은 특성을 가져서 고장이 나버리는 그런 부품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열화가 돼서 저항이다 그러면 타버리고 그 저항에 수행을 안 하니까 다른 부분에 데미지를 계속 준단 말이죠. 그래서 신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구성인 측면에서. 중급은 보급형은 벗어나야 초저가형 정도는 벗어나야 내구성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다. 때문에 신형이 어울리는 입문 사용자나 귀차니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직구 제품, 노브랜드 제품을 쓰지 않는 게 차라리 좀 편하지 않을까. 이미 아시잖아요. 사자마자 양품 올까 걱정하시는 거. 이것 또한 고장 날까 걱정하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반품하기도 힘들고 귀찮고 그것 또한 엄청난 일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형을 싫어하는 내용, 신형이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하셔서 뭐 이미 잘 하시고 있고 구형 앰프 써보신 분들이야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그분들은 알아서 잘들 하실 테니까 그 외적인 부분 어떤 걸 선택하지 아무래도 신형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구형이 무조건 더 우수하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결국엔 케바케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인데 다만 앰프의 경우 내구성을 좀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